나는 그동안 닭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관심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자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갑자기 얼음이 되어버린 두 녀석. 관심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대바리는 눈알만 굴리고 있다. 왜 그녀는 많고 많은 곳을 놔두고 고양이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까? 암탉과 고양이의 동거는 웬만해선 나오지 않는 조합이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건 상관없지만 농장의 동물들은 늘 나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지터가 어딘지 들통난 관심이도 놀란 것 같고 옆에서 잠자고 있던 대바리도 황당해하는 눈빛이다. 다음날 하루의 시작은 늘 그렇듯 앵두의 궁디팡팡으로 시작한다. 앵두의 엉덩이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늘 앵두의 컨디션은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인 것 같다. 컨디션이 좋은 날의 엉덩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농장에서 나는 고양이들에게 가장 관심과 신경을 덜 쓰지만 이쁜 앵두는 나를 맹목적으로 좋아해준다. 조용한 시골의 농장 생활에서 착한 포도와 이쁜 앵두는 늘 나의 말벗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다. 그 중에서도 앵두는 애교가 넘치는 매력 덩어리다. 테리가 농장에 온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원래 있던 곳에서도 이인자의 삶을 살았던 테리는 이곳에서도 이인자의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재빨라도 팔자 도망은 못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테리의 운명처럼 느껴진다. 2개월 전만 해도 테리는 나름 멋진 꽁지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긴 다리와 멋진 깃털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나는 그런 그에게 테리우스라는 이름을 선사했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왕초는 그의 화려했던 꽁지 깃털을 없애버렸다. 남자는 슈트를 입었을 때 가장 멋있듯 수탉도 풍성한 꽁지 깃털이 있어야 멋있는데 그냥 테리는 이제 시골의 평범한 수탉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따르는 암탉 하나 없이 천양한 노총각 신세가 되어버린 테리에게도 서광이 비치는 날이 오긴 하는 걸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나른한 오후가 되면 삐삐와 나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염소들이 그렇듯 삐삐도 이런 시간에 되새김질을 한다. 출산일이 다가오는 삐삐에게는 요즘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삐삐는 우유를 먹었던 아기 염소였다. 그런 아기 같았던 삐삐가 다 자라서 이제 아기 염소를 출산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토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삐삐다. 이처럼 동물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나도 깨닫게 된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나 또한 늙어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가는 세월을 내가 무슨 수로 잡을 수 있으랴. 요즘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삐삐는 수시로 낮잠을 잔다. 동물들도 임신을 하면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몸도 피곤하겠지. 건강하고 이쁘게 생긴 엄마 닮은 아기 염소가 빨리 보고 싶다. 이 녀석은 써니의 자식으로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었다. 태양이는 이제 태어난 지 4개월이 되었다. 암탉이기를 은근히 기대했지만 보시다시피 다리가 길고 덩치가 큰 전형적인 수탉의 모습으로 성장 중이다. 기골이 장대한 왕초의 피를 물려받은 태양이는 아빠만큼 큰 수탉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 체격이 큰 수탉이 될 것 같다. 고비는 이제 농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원래부터 농장의 식구였던 것처럼 고비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제리의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하루에 내가 두 번 주는 채소를 먹기 위해 모여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단연꽃 채소를 가장 잘 먹는 녀석은 아기 거위 크리입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난 아기 오리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고 아기 거위의 이름을 크림이라 지었다. 며칠 사이에 녀석들의 덩치는 많이 커져서 이제 엄마 캔디의 덩치와 거의 비슷해졌다. 제리의 가족들은 모두 채소를 아주 좋아한다. 엄마도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맛을 터득한 게 아닐까 싶다. 그 중에서도 크리미는 유별나게 채소를 좋아한다. 한때는 아기 오리 이브의 덩치가 크림의 덩치보다 더 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둘 다 비슷한 크기가 되었다. 아기 오리 이브는 깃털 색깔을 봐서 암컷인 것 같은데 크리미는 아직 암수 구분이 안 된다. 거위들은 다 자라서 알 낳을 때가 되어야 암수 구분이 가능하고 깃털 색깔도 암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태어난 크리미와 이브. 만약에 야생에서 태어났다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 캔디의 지극정성으로 그들은 봄에 태어난 거위나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덩치도 크게 성장하였다. 이제는 엄마만큼이나 덩치가 커진 크리미와 이브는 아직도 여전히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을 하는 닭의 습성과 달리 거위나 오리들은 가족 단위의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크리미와 이브는 평생 캔디를 엄마로 인식하고 따라다니지 않을까. 이제 농장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조이와 다나는 매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서열이 되어버린 다나는 다른 닭들의 구박에 힘들긴 하지만 점점 더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다. 조이는 며칠 전부터 매일 청란을 하나씩 낳아줄 만큼 눈치껏 밥값을 하고 있다. 멀리서 이쁜이가 오고 있다. 이쁜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하루하루도 금방 지나가지만 한 달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가는 세월을 내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으랴.